지난달 말 김해 씨와 경찰이 낙동강 불법 수상 레저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에다 행정 대집행까지 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민찬 기자가 낙동강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무더위도 잊은 채 물살을 가르며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다른 한쪽에선 초보자들에 대한 교육도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 무허가 영업 행위라며 김해 씨가 행정 대집행에 나섰던 바로 그곳입니다. 계류장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법 수상 스키는 계속 영업 중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수막 광고도 그대로고 심지어 호객 행위까지 합니다. 업체들은 행정당국의 단속이 단지 귀찮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서 행정대집행 때에도 단속반을 우롱하듯 계류장을 강 건너편으로 바로 옮겼고 계속 지켜보는데도 영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발과 벌금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100만 원, 300만 원 앞으로 뭐 계속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현재까지는 네, 100만 원짜리 하나, 300만 원짜리 하나. 자치단체는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가서 뭐 밥상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권한은 누구도 없으니까 자기 시설에 올라오지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김혜 씨는 이들이 무보험업체임을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불법업체들의 배짱 영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